100세가 아니라 120세를 살 수도 있는 걱정을 해야 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재벌 정수들의 특징은 뭐냐면 의외로 뚱뚱하지 않다는 겁니다. 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많이 먹는 것은 이전의 부자들이 하는 방법이었고 현대를 사는 재벌 정수들은 절대 많이 먹지 않고 그리고 이것보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100세를 넘게 사는 분들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려할 게 앞으로는 100세가 아니라 120세를 살 수도 있는 걱정을 해야 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초고령 사회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돼서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의 재벌 총수분들은 어떤 비법들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C 복용하기입니다. 코로나 안 걸렸다고 하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비타민C를 즐겨 먹어서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비타민C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 또는 일부 연구에서는 아주 효과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최소한 우리가 감기 같은 바이러스 질환이 걸렸을 때 그 걸리는 이완의 기간이라거든요. 증상을 좀 완화시키고 그 증상의 기간을 짧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C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 안에서 콩팥을 통해서 배출되는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반적 용량보다 조금 많이 먹어도 실제로 해가 없는 대표적인 비타민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g짜리 우리가 알약 보통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1000mg이라는 게 1g입니다. 1g짜리 비타민C를 최소 하나 또는 한 3개 정도까지 먹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비타민C가 잘 안 맞는 분도 있어요. 위장이 약한 분들은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위장장애가 좀 심해집니다. 그리고 비타민C를 먹으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도 일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비타민C가 잘 안 맞는 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타민은 본인한테 맞는 걸 먹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고질적을 낮추는 영양제로 알려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는 효과는 없습니다. 중성지방을 낮추는 효과만 일부 있기 때문에 LDL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고질을 치료하는 약제를 먹어야 되지 오메가3는 크게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글루코사민 같은 경우에도 연골에 일부 효과가 있지만 이거는 일부의 효과이고 연골에 염증이 있거나 치료의 필요가 있는 사람한테는 큰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타민제는 자기 몸의 상태 그리고 질병의 상태에 따라서 맞춰 먹어야 된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만 먹어야 된다면 뭘 먹을까요? 저는 종합비타민제 하나 정도. 우리가 종합비타민제라는 것이 지금 시중에 있는 것들은 보통 10종류의 이상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는 걸 종합비타민제라고 하거든요. 그 어떤 것도 다 괜찮습니다. 비싼 거 사 먹지 말고요. 그냥 적당한 가격에 종합비타민제 하나와 비타민C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비타민C와 차 종류를 같이 먹게 되면 위장장애를 더 심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철분도 차 종류와 같이 먹게 되면 흡수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같이 먹으면 안 되고요. 질환에 따라서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질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오메가3 같은 경우 그리고 징코블라빈이라고 은행잎 추출물이라고 혈액순환제를 먹고 계시죠? 이러한 종류의 영양제들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액을 묽게 만드는 기타의 약물을 먹는 분들은 같이 먹었을 때는 꼭 담당 주치의와 상의를 하고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떤 비타민이라고 어떤 영양제라고 몸의 상태를 가리지 않고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 식사할 때 순서를 정한다. 최근에 헬시재벌이라 불리는 이승국 회장이 식사할 때 순서를 정한다는 방송 때문에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먹는 방법은 채소, 그다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순서로 먹은 게 도움이 된다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먹기가 쉽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 먹는 우리 한식의 경우에 이걸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냥 섞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밥과 반찬을 같이 먹는 구조이지 따로따로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먹으면 물론 섞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먹어도 섞여서 크게 효과는 없지만 이런 순서로 먹을 수 있는 예를 들면 뷔페나 또는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경우에는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소를 먼저 먹고 충분히 먹게 된다면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적게 먹게 되는 거죠. 우리 포만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효과 때문에 이러한 채소를 먼저 먹고 그다음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 채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순서로 먹는 방법 자체는 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또 중요한 것은 포식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재벌 정수들의 특징은 뭐냐면 의외로 뚱뚱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소식을 한다는 겁니다. 소식은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많이 먹는 것은 이전에 부자들이 하는 방법이었고 지금의 현대를 사는 재벌 정수들은 절대
많이 먹지 않고 아무리 많은 좋은 만찬을 가더라도 병에서 먹는다는 원칙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일반적인 식사 있잖아요. 그건 소식을 넘어서는 식사예요. 우리가 성인을 기준으로 열량만 말하면 남자 같은 경우는 2500kcal, 여자 같은 경우는 2000에서 2200kcal를 일반적인 식사라고 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단다면 우리가 짜장면 한 그릇, 우리 일반적으로 먹는 보편적인 우리가 한식의 기준에 밥 조그마한 그릇에 한 그릇에 반찬을 먹는 그런 정도의 세끼 식사가 딱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먹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탕후루도 먹고요, 비스켓도 먹고요, 빵도 먹게 되고요, 간식도 먹게 됩니다. 이런 것들 다 먹으면 사실 칼로리가 오버라는 거죠. 그래서 소식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늘상적으로 먹는 세끼 밥 그 정도가 이하로 먹는 게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식이라면 더 적게 먹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에 먹는 밥 정도만 세끼 먹으면 소식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거보다 오버해서 먹는 칼로리들 때문에 결국은 앞에 먹었던 밥까지 요거도 먹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방법, 몸을 차갑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샤워를 할 때 따뜻한 샤워 이후에 찬물 샤워를 꼭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굉장히 증명이 되어 있는데요, 몸이 붓거나 또는 운동선수들이 조금 타박을 입거나 다치거나 하면 하는 게 뭡니까? 얼음 찜질이지 않습니까? 이걸 의학적으로는 한냉요법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긍정적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적당한 온도가 중요한데요, 보통은 너무 차가운 온도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사람들은 너무 차가운 물을 붓게 되면 이게 심장마비나 혈관성질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10도에서 21도, 아 약간 차다 이런 느낌 정도의 찬물 샤워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으니까 그 정도의 찬물에 하시고 한 3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다섯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성도를 높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샤워를 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찬물로, 뜨거운 물에 찬물로 하게 되면 잠이 확 깨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실제로 연구진에 의하면 찬물에 3분 정도를 샤워했던 사람들이 각성하는 것, 빨리 깨는 효과들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각성이 되고 아침 활동을 활동적으로 하더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차가운 물에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모공을 수축하게 되면 이 유분을 빠지는 것도 막게 하고요, 그리고 붓기를 내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붓기와 염증이 줄어들면서 건조하고 가려운 피부의 개선도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두드러기가 있거나 가려움이 있을 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더욱더 가려움이 심해지는 걸 느낄 겁니다. 찬물에 들어가면 이게 진정되는 효과도 역시 같은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염증과 통증을 줄입니다. 우리가 부딪히거나 또는 멍들거나 할 때 하는 방법이 얼음 찜질하지 않습니까? 얼음에 차가운 그 냉기가 우리가 세포를 수축시키고 부기 삼탑을 줄여서 결국 부기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물에 몸을 이렇게 샤워를 하는 것은 결국은 염증과 전체적인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마친 뒤에 마지막으로 뜨거운 물 이후에 찬 효과라면 이러한 효과들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도 좋게 만듭니다. 낮은 온도에 이게 찬물 샤워를 하게 되면 바깥쪽의 피부는 수축해서 혈액순환이 줄지만 심부, 다시 말해서 장기로 가는 혈액은 더욱더 늘게 됩니다. 그래서 뜨겁게 샤워를 하고 난 뒤 마지막으로 찬물로 샤워하게 되면 심장이나 폐 쪽이나 머리 쪽으로 가는 혈액이 더욱더 많아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효과는 면역력을 높인다는 겁니다. 30일 정도 찬물 목욕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직장에서 병가를 낼 확률, 다시 말해서 아파서 병이 오지 않을 확률이 20%나 더 있다라는 보고 결과가 있고요, 우리가 감기 같은 바이러스 질환들을 예방하는 데는 탁월한 효과라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찬물 샤워와 뜨거운 물 샤워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지나치게 찬물은 당연히 피부 장벽을 악화시키고 붉게 만드는 효과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레이노 증후군을 가진 분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찬 온도에 갑자기 노출되게 되면요, 피부 색깔이 파랗게 하얗게 변하면서 혈관이 수축되는 아주 심각한 질환을 가진 분도 있고요, 한냉 두드러기를 가진 분도 있습니다. 찬물이나 또는 찬 온도에 갑자기 드러나면서 두드러기가 생겨서 아주 극심한 가려움증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찬물 샤워가 훨씬 더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뜨거운 물 샤워는 근육을 풀어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고 통증을 풀어주고요, 또 하나는 온몸의 근육을 이완시켜줘서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신욕을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도 없애고 면역을 높이는 그런 동시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뜨거운 물을 하게 되면 우리의 수증기도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코 속에 들어가는 공기도 따뜻해지기 때문에 폐질환을 가진 분들, 천식이나 그다음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한테는 뜨거운 물 샤워에서 들어오는 수증기가 굉장히 이러한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뜨거운 물은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이 여드름을 악화시키거나
또는 피부를 붉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찬물 샤워 그리고 뜨거운 물 샤워는 각각의 장단이 있기 때문에 이 장단을 잘 비교해서 하시면 좋고요. 일반적으로는 처음에는 뜨거운 물로 샤워하다가 찬물로 마지막으로 한 2, 3분 정도 샤워하는 보편적이고 아주 전통적인 방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사실 걷기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매일 똑같은 그런 걷기로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수영을 하신 분이 비만 치료 때문에 저한테 오셨어요. 그분은 매일 아침 1시간씩 운동을 하세요. 그런데 꽤 열심히 하세요. 거의 뭐 수영을 20바퀴 정도 하니까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죠. 근데 살이 안 빠진대요. 왜 그러냐? 똑같이 뻔한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하게 되면 우리 몸은 열량을 안 쓰는 쪽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똑같은 강도로 하게 되면 결국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뻔한 걷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리드미컬하고 다른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걷는 것도 강도를 주로 이야기하는데요. 적절한 강도란 말은 몇 킬로의 이런 강도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을 때 걸으면서 겨우겨우 말할 정도의 강도, 이 강도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강도를 점점 높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으로 인해서 다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운동 때문에 우리가 근육을 다치거나 또는 인대를 손상해서 운동을 하지 못하거나 결국은 영구적인 장애를 얻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을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워밍업을 하자. 준비운동은 5분 이상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준비운동 정말 길어요. 조기축구를 하신 분들이 보통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면 조기축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준비운동을 1, 2분도 안 하세요. 그냥 다리를 대충 풀고 뛰다가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본 운동을 할 때는 횟수와 강도입니다. 한 번에 아주 강한 강도로 그리고 아주 많은 횟수를 하는 것보다 약간 숨찰 정도의 강도로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세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한 번에 아주 많은 심한 강도로 짧게 하는 것은 젊은 사람을 하세요. 40대 중후반부터는 강도보다는 횟수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이 끝나고 나면 그냥 쑥 가는 경우가 많은데 마무리 운동 꼭 잊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운동으로 우리가 인대나 근육이 충분히 피곤하거든요. 이 피곤한 근육을 아 고생했어 안아주고 달래주는 그런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운동이 충분히 다시 이완하고 충분히 휴식을 했을 때 그 다음 운동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원칙 세 가지를 꼭 지켜서 운동하신다면 아마도 효과적인 운동, 장수하는 운동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